마스크팩 쓰고 이게 마스크를 쓰고 나간 적이 있는데 그건 되게 잠깐만 마스크팩 위에 마스크를 끼고, 끼고 나갔었어. 그리고 한 어차피 안녕하세요 버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슈아입니다. What's in my bag 찍으러 왔습니다. 둘 셋. 이걸 거의 한 3년 전에 샀을 거예요. 매일 들고 다녔어요, 거의 3년 동안. 그래서 좀 많이 해지고 이 버클 같은 데 보면 되게 많이 떨어뜨리고 키스가 많은데 약간 첫 돈을 많이 쓴 가방이어서 의미가 깊어요, 이 가방은. 전 백팩이고요. 몇 달 전에 바꿨어요. 그리고 항상 메고 다녀요. 이 안에 있는 물건들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베이직하고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백팩이어야 하고요. 검정색이어야 하고요. 전에 매던 가방이 비에 홀딱 젖은 적이 있어서 이제 그걸 겪고 방수가 되는 가방을 샀어요. 근데 물건이 좀 많아서 나도 좀 막히네. 작은데 많아. 일단 비니가 먼저 나왔네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고요. 언젠진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비니를 자주 써요. 어? 저도 그냥 비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니. 가방에서 건. 머리가 정리하기 힘들 때 좀 많이 쓰는데 비니를 샀을 때 여기가 너무 공간이 많지 않고 좀 짧은? 그냥 머리에 딱 맞는 비니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헤드폰입니다.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 아무래도 애플 제품끼리가 호환이 제일 잘 될 테니까 성능도 좋아요. 포스트 말론이랑 더 위켄드가 최근에 싱글을 하나 냈는데 그걸 즐겨 듣고 있습니다. 향수인데 제일 진짜 맛있었어요. 원래 룸스프레이예요.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냥 향수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워크 포토그래퍼, 사진 찍는 분이고 여행 다니는 걸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여행 다니면서 거기에서 느꼈던 향들과 그런 거를 향수로 만들어가지고 종이 향이랑 우드 향이 좀 나는 그런 향수예요. 그러면 공중에다 뿌려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오케이. 좋네요. 근데 아 종이 냄새 뭔지 알겠다. 그치. 새로운 책을 샀을 때 그 냄새 있지. 만약 서점이 달달했다면 이 냄새였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꽃향을 엄청 좋아했었어요. 아니면 비누향? 요즘은 또 이 계열이 괜찮더라고. 이전에는 조말론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 미모사 앤 카디넌? 이라는 그걸 한 몇 년 동안 저는 한 해 꽂히면 되게 오랫동안 써가지고 변색안경 필요하더라고요.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 고글 같은 걸 안 쓰면 눈에 벌레가 들어가요. 맞아. 그런데 밤에 다 어두워졌을 때 선글을 끼면은 어두워서 안 보이잖아요. 낮이든 밤이든 낄 수 있게 변색안경을 샀죠. 평소에 낄 만한 그런 비주얼의 안경이 아니라 정말 스포츠 안경이거든요. 이 안경 때문에 그래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전문적이진 않습니다. 정말 길고 가늘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취미입니다. 네. 이게 제가 매일 쓰는 패드인데요. 좀 되게 순해요, 제품이. 오래 다 붙이고 마스크를 써도 이걸 붙인 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아~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마스크팩 쓰고 이 마스크를 쓰고 나간 적이 있는데 그건... 되게 아 근데 너무 마스크팩이 하고 싶어. 마스크팩 위에 마스크를 끼고 나갔다고? 마스크를 끼고 나갔었어. 그리고 한 어차피 그걸 되게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잖아. 바로 차 탈 거니까. 아 바로 차 타니까 차 안에서? 아 그치 그치 그치. 아. 근데 그 나간 엘리베이터 나가는 동안 사람이 안 타길 바랬지 항상. 근데 마주쳤어? 아 마주쳐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쳐다봤었어. 아 그치 이상하지. 근데 패드를 바꾸고 나서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마스크 써만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클렌징을 바로 해야 되고 되게 깔끔히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가서 바로 자고 막 그럴 때가 되게 많았었는데 최근에 그 중요성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너무 늦기 전에 잘 깨달으셨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피부 좋아요. 저희 사이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 있을 때 얼굴 최대한 안 만지는 게 좋아요. 이번엔 뭐가 나올까? 아 보조 배터리. 이거 되게 이쁘다. 처음 본다. 그쵸? 네, 인터넷으로 샀는데 되게 이뻐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최근에 그 스태프분의 무선 충전기를 봤는데 진짜 간편한 게 뭐냐면 폰이 있으면 이제 무선 충전기에 뭐라고 해야 되냐 뾰뾰기? 그러니까 어디에 붙이면 붙는 거 너무 좋다. 이거는 명함 지갑이에요. 진짜 간혹 가다가 명함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명함을 제가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그 안에서 그대로 그냥 망가지고 그래서 보관할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명함 지갑을 갖고 다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너한테 주면 넌 뭐죠? 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전 보관용입니다. 예. 아 저도 지갑으로 갈게요. 디올을 좋아하시네요. 네, 디올을 좋아해요 제가. 예전엔 제가 장지갑을 썼었어요. 제가 가방 작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장지갑 하나만 넣어도 자리가 꽉 차서 카드 지갑으로 바꿨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기 안에 굉장히 뭐가 많거든요. 다 꺼내주세요.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꾸역꾸역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부피가 커 보이지 않아가지고. 도라에몽이요? 거의 도라에몽. 선크림. 네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크림 발랐을 때 그 꾸덕한 느낌이 너무 싫어서 이 제품을 쓰니까 협찬 아닌데 그래 보일 수 있는데 그래요? 내가 평소에 되게 많이 쓰는 거야. 발라도 안 바른 느낌?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쓴 이유가 톤업도 돼요. 뭐 되게 뽀송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손등에 발라봐도 돼요? 발라봐도 돼요. 크림 같아요, 크림. 그치. 예, 로션. 안 끈적거리지. 예. 와, 진짜 환해지네.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립밤이에요. 오! 제가 립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예전에는 좀 얇은 걸 썼었어요. 빨리 없어지고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데 보통 립밤은 이거를 쓰면 잘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오! 캡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 쉽게 빠질 일이 없네. 쉽게 빠질 일이 없어요. 아 맞네. 그래서 되게 청결한. 그리고 마지막은 이어폰. 유선? 넌 유선 써. 오. 제가 에어팟도 있어요. 달리거나 뛸 때 빠지더라고요 저는. 네. 귓구멍이 큰 거 봐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스포츠형 이어폰 아니면 다 잘 빠지긴 해요. 잘 빠져서 이걸 차면 또 괜찮더라고요. 이건 떨어져도. 약간 달랑거린 거 다시 깰 수도 있고 되게 편하더라고. 데오드란트 평소에 자주 뿌려요. 일어나서도 뿌리고 하루 중에도 뿌리고 싶을 때 뿌리고 자기 전에도 뿌리고. 이건 장갑. 근데 이 장갑은 특이한 게 스마트폰용 장갑.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 대부분 다 뚫려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 장갑 같은 경우에는 엄지와 검지만 뚫려 있죠. 이제 엄지와 검지는 스마트폰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손가락이니까. 근데 나머지 손가락은 끝까지 다 탈 수 있고. 자전거용 반장갑. 평소에는 이것만 들고 다니죠. 근데 요즘엔 추우니까 이제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장갑까지. 저는 손가락이 다 덮여 있는 게 답답해요. 집어야 할 때 이제 손끝에 감촉이 없으면 잘 안 집힌 느낌이 들어서 그 반장갑을 선호합니다.
거의 도라에몽이요. 어, 근데 거의 다 끝났네. 거의 다? 아, 근데 또 작은 주머니에 있는 게 와, 많이 있었어. 대박이다. 아, 제 지갑. 일반 반지갑보다도 작아요, 이 지갑은. 그래서 주머니 안에 넣기 너무 딱 좋은 사이즈고. 어, 이 지갑은 현금을 넣을 수 있냐? 아, 이건 카드 지갑이라서 그건 안 된다. 아, 뭔가 정말 이렇게 해봤어요. 이거 원래 이 용도가 아닌데 제가 개발한 거예요. 제가 개발? 네. 그래서 그 직원분들도 놀라시더라고요. 에어팟. 오. 헤메 세팅이 돼 있을 때 이거를 끼면 안 되니까 그때 이걸 쓰고요. 평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어폰보다 헤드폰이 음질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서 이걸 씁니다. 아하. 그러면 등 바로 뒤에 주머니가 있는데 근데 여기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면 이제 낼 때 불편하니까 이거밖에 안 넣어요. 그 충전선. 멤버 중에 준 형이 중국에서 제 아이폰을 사줬거든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립감은 그 10이나 13처럼 이게 각진 게 좋더라고요. 제가 또 버논이보다는 여기에는 제가 또 네, 이게 확실히 근데 잡았을 때 편하더라고요. 이 크롬이 너무 예뻤어요. 제가 원래 그냥 10이 쓰다가 12 프로만 이게 되더라고요. 케이스 아. 무슨 일이야? 원래 토끼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토끼가 뭐 설명해줘요. They have long ears and short tails, have two pairs of front teeth of the upper jaw, and have a very short or trace tail and five toes in the front and back. 어, 유익하네요. 네. 귀여워서 샀어요. 그리고 네, 시계인데 한 달 전에 샀는데 AP예요. 오디마 피게. 전 팔목이 되게 얇아서 큰 시계들이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건데 34mm예요. 거의 맨날 사고 있습니다. 산 이후로부터. 세 개만? 세 개예요? 그러면 세 개만. 일단 지갑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지갑은 있어야지. 지갑이랑 보조 배터리, 데오드란트. 지갑, 보조 배터리, 데오드란트. 립밤, 네. 향수. 전 이걸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근데 전 비싸서 안 샀거든요. 그래도 가져갈 수 있으면. 저도 가져갈 수 있으면.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 더 뿌려주시겠어요? 네, 좋지. 좋네요. 보그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조슈아 그리고 버논의 What's in my bag 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